얼굴 둘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이 정말 이거 죽지 이게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허덕이 있을 때 참 더는 이상 이 북한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 죽던가 살던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람은 한 번은 가는 길이니까 정말 그런 결심을 안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또 뭐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The famine was considered, I think, by the United Nations agencies to be one of the top three worst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1990s. If you know, the African AIDS crisis was considered number one. Number three was actually the Rwandan genocide. So the North Korean famine was actually considered number two within the 1990s as one of the worst humanitarian disasters. And it's a mixture of basically a flood, massive floods in 1995, along with what's considered to be general economic policies that were not necessarily sustainable. 96년도, 97년도 2년 동안 진짜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곁에서 정말 친구들도, 같은 엄마 친구들도, 우리 동창생들도 정말 한 집에서 두 명, 세 명씩 막 굶어 죽어 나갔거든요. 저도 그러다 나니까 몇 끼씩 굶어 봤어요. 어린 애들도 풀죽먹이고, 정말 풀만 먹어서 풀떡이 얹고. 참 하기 싫은 소린데. 정말 그 자식한테 밥 못 먹인 게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프네. 풀죽만 먹이고 쑥만 너무 먹여가지고 3살 먹은 애한테 며칠씩 대변은 못 넣고 꼬쟁이를 파주고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애들이 풀 먹기 싫어서요. 제일 가슴 아프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쉽지. If there is a shortage, the government should fill it up, right? They have money, and there are foods in international market. If you have the money, you can buy it. You can fill up the shortage, no problem. But this guy, he doesn't allocate the budget to feed the people. He allocates the budget for military build-up. 제가 군 복무 10년 마치고 거기는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배치하면 무조건 가야지. 안 가는 놈은 반동해. 무조건 간 게 미사일에 들어가는 화약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꽉 찼댔어요. 김일성이가 그런 우거진 데다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설치했는데 나무나 남은 하나도 없어졌어. 벌거숭이가 다 됐어. 그 화약가스로 해서 다 죽었어. 그렇게 아주 공해 현상이 많았어요. 그 안에 뭐 식당도 있고 이 타가소도 있겠는데 타가소에 가서 애기 어머니들 젖을 먹이라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 우린 다 같이 아주머니들하고 이런 아주머니들하고 젖 먹이러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애기가 젖이 써서 안 먹는데 예, 우리 가서 먹은 게 이 젖에도 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애들이 그러고는 그거는 아마 배고파서 먹은 애들은 솔사만나 죽어. 10년 복무하고 왔는데 거기서 군대는 나갔거든요. 거기는 동창생들도 있었고 우리는 여자 6명 남자 6명이었어요. 이사로 내려오고 거기는 산골이었어요. 거기에 16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 나랑 내가 같이 공부하던 그 동창생들도 다 거기 정치범 수용소에 떨어져서 갇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다 죽었을 것 같아. North Korean prison camps, that's a very controversial subject. First of all, there's a lot of debate when it comes to whether it exists or doesn't exist, actually. So it depends on who you ask, really. Some people will just flat out deny that it even exists because, you know, satellites can
can show troop movement, but its allies can't really show you human rights abuses. 그 성봉 관계를 따지고 들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제처럼 그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도 이런 인줄로 인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게 됐는데 참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이렇게 뭐 남편이 고문 당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은 보지 않아도 또 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 보지는 못했지만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저 상 뭐야 그 알 수가 있도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참 그 그때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저희 남편이한테 잡혀서 한 두 주일 한 보름 만에 남편이 면회를 가게 됐어요. 남편이 면회를 가게 되는데 너무나도 그 얼굴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주일 어간에 너무나도 그 형 변없는 그 뭐야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잠을 안 재우고 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형체라서는 너무 그러니까 체중이 한 60kg 체중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 면회를 갔을 때 그 사람의 체중은 거짓말 없이 한 20kg는 줄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그 사람이 형편없이 내 남편인 것도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고문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그 앞에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참 그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영원히 그 뭐 15년 형이라는 정치범 이렇게 수경소로 가게 됐는데 그 나중에는 그 정치범 수경소를 형을 15년 먹였다 하지 일단 가게 되면 그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살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처럼 죽었다 하게 되면 죽었다는 통지서를 우리한테도 보내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참 뭐 남편이 그 안에서 뭐 You are differentiated, discriminated, and punished if you belong to the hostile class. Because you are perceived wrongdoers or perceived wrong thinkers. You didn't do anything wrong, but you are perceived to act as a criminal in the future. 있지요. 그 나중에 이제처럼 제가 탈출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더없이 계급에 대해서 예, 그 젤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갔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우리 가족에는 더없이 출세할 수도 없고 그걸 인해서 진짜 동네방네 그걸 다 공개됐기 때문에 얼굴도 이제처럼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두만강을 건널 때 한 저녁 9시 경에 제가 두만강을 넘으면서 참 뭐 동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브로커 하나하고 그다음 저하고 이렇게 넘을 때 그때 그 여름이 돼가지고 두만강이 참 물이가 많이 불었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한 물속에서 한 40분 헤매다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떠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죠. 한 40분 물속에서 그거 보니까 동생은 뭐 먼저 넘어갔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떠서 내려가고 흘러 내려가고 이렇게 한 40분 정도 물에서 막 정신이 막 나갈 정도로 그렇게 헤매다가 중국 쪽으로 건너오게 돼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아무튼 넘어와서 그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을 따라서 집을 불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무작정 찾아 들어가가지고 솔직히 살려달라고 이래서 참 또 좋은 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 좋은 분들이 우리로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참 그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예. 그렇게 돼서 넘어왔죠. 그때 여섯 살 난 아들 없고 일자리 따에서 한 브로커 선을 따라서 겨울에 두만강 물 건넜어요. 아들 없고 들어와서 일자리 있다고 했는데 들어오니까
예, 중국에서 너무나도 공한 애들이 북한 사람들을 잡으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집을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날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아들 데리고 나이 많은 중국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 사람한테 달려갔어요. 그때 결심했어. 그 죽은 시체를 놓고 시신을 보고 난 너들 저런 이렇게 가만두어 죽지 않을래. 어디라도 가다가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가다가 죽는 한에 있어도 살 길을 찾아가서 헤매다가 어쨌든 죽겠다 하는데 그게 현실로 됐어요.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하고 어쨌든 두만강을 건너서니까 이건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세상 가서 살겠구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쨌든 중국 쪽은 북한보다 좋다니까 그래도 떨어진 옥수수라도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건넜는데 그런 거 사나 나는 좀 괜찮았지. 같이 가는 동료가 둘이 있다나니까 소위서 그 해는 98년도 눈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데는 도무지 그 어린애를 데리고 지금은 가가지고 24살인데 그때는 13살이었어요. Essentially,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border is very porous. And especially during the winter time, the river freezes up. So you can actually walk into China. A lot of the times there are border guards and there has been intensification of border guards in both sides due to the criticism that's been, that internationally has been going on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to both China and North Korea. But a lot of them is, you know, through smugglers, from what is being said, you pay off the border guards at certain junctures, right? And there are agents who help you cross back and forth as well. 그래 팔려가서 조금 살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공안대 잡혔어요. 잡혔는데 거기서는 벌금하고 다시 나왔거든요. 지방 경찰서에서는. 근데 1년 좀 넘게 살다가 현 공안대 잡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다시 북한에 잡혀 나가게 됐어요. They say about 80% are women. They are trafficked and they are sold as wives or in-house labor, you know. And because they are not the citizens. They are just escapees, just illegal border crossers. They are arrested by the Chinese authority and sent back to North Korea. 북한에 먼저 수세 북한에서는 일단 중국 국경에서 북한에 넘기지만요 수세가 없으니까 밧줄에 남자애도 다 같이 묶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한테는 여자들을 같이 묶고 주로 아줌마들 같이 이렇게 손에 묶어가지고. 화장실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머리를 들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요. 그리고 화장실도 허용되지 않아가지고요. 허허 벌판에서요. 남자하고 여자 정말 대소변도 같이 보거든요. 여자가 소변 보면 남자가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손으로 내려줘요. 그리고 남자가 소변 보면 여자는 머리만 돌리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체내하고 같이 묶인 남자들은 정말 창피하지, 체내들이 창피하지, 아줌마들은 그런 애를 못 괜찮은데요.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같이 잡혀서 한 줄에 쭉 묶여서 같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는 그 다음 보협에 들어간 다음에는요. 일체 구두로 먼저 다 조사를 해요. 다 구두 조사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남자고 여자고 다 발가벗기거든요. 쭉 세워놓고 한 줄에서 근데 남자고 여자 따로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발가벗기고 긴 머리는 손가락으로 진짜 다 넣어서 줘보고 진짜 여자들이 위생때까지 다 찢어봐요. 피 묻은 위생때까지도 찢으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앉혀서 발가벗긴 채로 쭉 앉혀놓고 이렇게 뽐뿌기압 있잖아요. 이 손 뒤를 두 개 뒤에다 이렇게 하고 밟아보신 쟤를 딱 자기 신발 위에 서서 앉았다 섰다를 500개씩 해요.
근데는 500개 하기 전에 여자들이 그 자국 밑으로 돈이라도 넣어가지고 오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막 맞아대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행히 한 명도 없었어요. 돈 넣고 나온 사람이. 보름 만에 풀려나와서 260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놔서 차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260리를 기차가 제대로 안 다니니까 260리로 언니 집까지 걸어갔어요. 4일 동안 걸어서. 정말 30걸음, 40걸음 이렇게 걸음을 해서 4일 동안 걸어서 갔어요.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몸보신 언니네 집 엄만 돼서 이렇게 딱 한 달을 영양 보충하고 거기까지만 하죠. 북한에 나가니까 진짜 못 살죠. 이제는 아 어떤 게 자유라는 거 알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래도 한국 라디오도 듣고 중국에 들어와서 이러니까 그래도 중국에는 먹을 거라도 있으니까요. 북한에는 진짜 내 잡혀 나가서 1년 넘게 거의 2년 돼서 나갔는데도 그양 그대로더라고요. 쌀 구경 못 하거든요. 여기서는 돼지들 사료로 주잖아요. 여기서는 다 사료인가 하는데 그거 주식 그거 배부르게 먹일 것도 없어서 내 진짜 형제네 집 있는 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제 살 형편도 못 되고 쌀 구경도 못 하고 설사도 안 먹고요. 옥수수 그 여기서 사료라는 그거 주식을 먹으니까요. 설사 안 먹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진짜 없는 살림이 언니들이 엄마들이 엄마 이렇게 해서 몸보신하고 그래도 중국에 들어가면 먹을 거라도 있고 배부르게라도 먹고 거기서 어떻게 이번에는 좀 어떻게 일이라도 해서 좀 어떻게 아들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여볼까 하고 다시 온 거지요. 못 살겠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진짜로요. Underground railroad, quote unquote, of what they say, either through north through Mongolia or going down south to Laos, Thailand, and then going into a South Korean embassy. Otherwise, some have been able to procure tickets with fake passports, and passing as I think Chinese or South Koreans or whatnot. At least that is the stories that I'm being told. And I think that's as far as I guess I can go as well, considering it's actually illegal activity. 그리고 이렇게 예 먼데 나라에서 이렇게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고 예. 뭐 적대적인 그런 감정은 없어요. 지금도? 그저 세대 교육을 그렇게 받다나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복수심 그런 건 없고. First of all, I can't tell you. How many refugees there are in Toronto, because I don't know.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game, right, and for various reasons and very good reasons, a lot of them don't want to publicly announce where they live. And they deserve that. So the best statistics I can give you will be national statistics. Starting from 1996, in general, total claims, and this includes those that have been abandoned, have been over 200. The best statistics, the most recent statistics we have now is from January 2010, which is 77 refugees who have had their claims succeed, and they're now proud refugees of Canada, citizens of Canada in that sense, and I think 59 that are in process. 북한에서 살다가 아무튼 캐나다로 오고 나니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세계에 대한 걸 우리가 텔레비로 볼 수도 없고 뭐 통보 어디서 뭐 그렇다 유술로 두들 수도 없고 그러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같은 이런 천국도 있냐 이렇게 너무 황홀하고 말로서 어떻게 다 표현할 게 없어요. 지금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